하나가 4.15 총선을 이렇게 딱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당일 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상당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조작 때문에 그런데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중에서 관외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크게 조작이 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번에 관외 사전투표를 손을 좀 많이 못 댄 것 같아요. 예예.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배경에는 우선적으로 그 박주현 변호사가 지난 4.15 총선에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 배송의 조작을 밝혀냈거든요. 거의 220만 표 중에 40% 이상이 조작된 걸로 이제 백 몇십만 표가 확인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정사업본부나 이 사전 부정선거를 기획한 팀한테도 원인이 이제 경고가 주어진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랑하던 우편투표 보관 장소에 CCTV 설치 의무화 이것도 한 몫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국민의힘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우편투표 관리 방안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다각도로 우편투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니까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조작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 그것은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크게 기여한 거죠. 예. 예,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뭐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끼씨, 낌씨, 끙씨, 뭐 별씨가 다 나와가지고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0만 표, 수백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를 또 참 이 뒷받침하는 데는 재외국민투표의 그 부정 문제를 다 파헤쳐가지고 저한테 그 자료를 다 제공해서 재외국민투표가 얼마만큼 조작되는 것을 그렇게 알렸던 이 시스템 전문가 K씨. 예. 시스템 전문가 K씨가 아마 그 자료를 다 분석해서 아마 박주현 변호사한테 제공을 해서 박주현 변호사가 그것을 이제 공론화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관외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라는 것은 그냥 레코드가 남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 어디로 가 거쳐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4.15 부정선거 단계에서 밝혀진 그 내용 때문에 이건영 씨를 비롯한 선거조작 그런 기술자들에게 상당히 심리적 위축을 아마 제공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우정사업본부에 계신 분들도 이거 뭐 잘못하다가는 내가 그냥 참 골로 가게 돼 있다. 공직 생활하면 뭐 노정희 씨가 막 그렇게 생각했겠죠. 비싼 거니까 안 나와도 되고.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연히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은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전부 본인 직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4.15 부정선거가 까발겨지면 권순일 씨가 전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3구 대선이 그냥 까발겨지면 노정희 씨가 뭐 거의 인생지사 세옹지 말라고 알 수가 없죠. 뭐 대법관 하다가 다 뭐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이렇게 축하하고 했지만 인생지사 앞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다른 그런 그 양반들이 실패한 다른 이유로 좀 주목하거나 언급하실 그런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아, 예. 그 또 예. 없으시면 또 다른 예, 넘어가시고 예. 넘어가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되돌아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서고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까지 설득해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게 된 것은 이제 군사적인 그런 뭐 이런 그 작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기획을 해보셨을 때 그런 걸 군사 용어로는 그 인명을 엄청나게 몰살시키는 행위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굉장히 장군이면 책임이 크게 따를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게 모든 작전 계획은 정보 판단에 기초를 해서 수립합니다. 예. 정보가 없이 뭐 아무렇게나 작전 계획 세웠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의 위치라든가 적의 전투력을 보고
우리가 어떤 기동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적의 공격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짜는데 바로 정보 판단의 실패입니다. 뭐냐면 지금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라는 사고에 고착된 거죠. 그4.15 총선에서 그렇게 많은 증거를 들이밀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이 사람들은 외면을 한 거죠. 부정선거는 없다. 사전투표에 대한 몇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사전투표를 해도 문제없고 상대방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나중에 하루만 투표해서 당일 투표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3일 투표하니까 우리도 계속 맞불작전을 놔야 되겠다 하는 잘못된 정보 판단에 기인한 작전 계획의 실패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지금 저 김영철 장군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참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것이 4.15 총선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실 파악에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대부분 실패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전투표 독려라는 아주 잘못된 그런 선택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의 좀 진지하게 우리 살자. 진지하게. 일어난 사건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그런 본인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나 기계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개인사에서도 엄청난 실패를 그렇게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국가의 대사에서 그렇게 4.15 총선이 끝나고 2년이 흘렀는데 도대체 당신들 왜 그렇게 사느냐 이야기죠. 아주 참 내가 볼 때는 그 경제학을 미국에서 공부한 강남 병인가 뭐 어린가에 있는 그 유경준 씨, 통계청장, 이영 씨, 예.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내가 볼 때는 딱하기도 하고 그냥 앞에 있으면 한방 그냥 갈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말라고.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 출신인 그 오시안 씨, 오시안이시죠. 전 그건 잘 의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명선거 안심 거기에서 또 발언했던 사람이 강누구 위 아닙니까? 강승규 전 의원하고 성윤환 전 의원입니다. 성윤환. 성윤환 두 분이 아주 사전투표를 독려했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다 역사적 기록이니까 예. 제가 강성규 씨하고 성윤환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사람들은 과거 지사를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겠지만 이런 게 축적이 돼가 결국은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국민의힘 수뇌부에서 2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렬하게 그냥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으니까 그 이근영 씨나 선거조작 기술자들은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그래서 사람들, 예. 그 결과가 통계로 나오거든요. 사전투표를 막 독려를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37%. 그 숫자로 보면은요, 19대 대선,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자가 1,100만 명이었는데, 예. 요번에 1,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즉, 500만 명이 증가했고요. 반면에 당일 투표자가 많이 줄었죠. 19대 대선에서는 2,140만 명이었는데, 요번에는 1,740만 명, 4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거 잘못했으면 이것 때문에 질 뻔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연치 않은 사건들 때문에 이게 막아진 겁니다. 400만 표가 사전투표에 더 들어갔고, 500만 표가 당일투표에 덜 들어간 겁니다. 제가 당일투표 해보니까 아주 썰렁하더라고요. 사전투표장은 막꽉 차가지고 코로나 걸리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 사전투표 수와 당일 투표소 수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사전투표는 1시간에 한 군데 투표소에서 183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는. 그런데 당일 투표는 한 투표소당 1시간에 90명 투표했습니다. 반 했죠, 반.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전투표는 이틀이나 하니까 투표소가 여유 있고 더 쾌적합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였죠. 사전투표는 가보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요. 막한 몇백 미터 줄을 섰습니다.
당일 투표는 뭐 저는 좀 지방에 있어서 가자마자 뭐 투표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텅 비어 있고, 이것이 잘못된 정보 판단, 그리고 잘못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필요하게 사전투표를 막 독려하고 오히려 당일 투표는 불신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조장한 겁니다. 당일 투표 가면 마치 코로나가 걸릴 것 같은 그런 잘못된 홍보를 했다. 이거는 제가 보면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책임을 묻기 위해 가지고 또그 전후에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대표 저를 또 고발했지 않습니까? 선거자유방해죄로. 그렇게 조선일보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헛소리를 하는. 그러니까 참 오늘 이 방송에서 참 오늘 보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수뇌부가 너무나 많은 패착을 했고 이분들의 용기를 북돋아야 되지만 이분들한테 소위 선거 공정성에 관련된 제도 개혁과 이런 부분을 맡겨놓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저도 방송을 꾸미고 그렇게 해야겠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사는지 인생을 사업을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100%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다 도산됐을 겁니다. 군인이 전투를 이렇게 하시면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냥 부하들을 다 살상시킬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휘관들은요, 사실은 자기가 경험도 제일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특히 정보 판단을,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이 군사작전에서 정보가 제일 먼저 따라가거든요. 정보 다음이 작전입니다.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정보 판단에서 굉장한 실패를 했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그 사전투표 동력권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주도한 인물 또 그것을 가장 독려한 인물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 내부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 그런 정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 자료를 다 발언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아서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정보를 또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냥 방송을 중지한 게 사전투표 때부터 중지를 했거든요. 그 네. 뭐 논란이 일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 저 양반들 완전히 그냥 죽는 길로 가는구나. 아,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구나. 그게 이제 결국은 4.15 총선에 대한 문제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인과응보로서 그냥 저 친구들이 저렇게 되구나. 그럼 국민의힘 내부의 4.15 총선에 눈을 감게 한 가장 주역이 누구냐? 이준석과 하태경류의 인간들이다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뻔뻔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상필벌이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는 건데 모든 게다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을 그냥 다 차치하고 있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좌익들한테 정권 탈취당하고 선동당하고 지금 뭐 조금 혼란스럽지만 숨을 죽인 상태에서 이제 규합해가지고 윤 후보를 흔들어 대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하는 거가. 예. 좌파들이 하는 것이 뭐 선악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분명히 내가 볼땐또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겠죠. 건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친여 성향의 언론들을 동원하고 대규모 집회를 조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통합, 화합, 협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윤 당선인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 보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자, 그런데 이제 또한 가지가, 이제 사전투표에서 이, 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부실 사례들이 이쭉 어제 이제 오근호 후보나 이런 예. 분들 보시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또 당일 투표에서 예.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예. 저는 4.15 총선 이후 줄곧 사전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카운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수가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믿을 것은 명부 단말기에 있는 그 투표 현황, 거기 나오는 숫자인데 이거는 검증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방대, 황교안 대표께서 이끄신 부방대에서 가장 중점은 둔 부분이 그 사전투표 참관인들로 하여금 그 투표인 수를 개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다 못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황교안 TV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대담을 나누는데 그분이 12시간을 꼬박 그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개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첫날은 한 200명, 190, 정확히 197명이 자기가 카운팅한 것보다 더 많이 그 단말기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증언이 굉장히 여러 군데 뒤따릅니다. 예,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제가 공 박사님 TV에 나와서 지난 4.15 총선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김영철 장군님 말씀하신 것을 시청자들이 좀 알게 표현하면은 예. 그 투표를 실제로 한 그런 투표자 수보다도 그야말로 그냥 전산상에 투표한 것으로 돼 있는 실제 투표자 수하고 전산에 구현된 투표자 수의 갭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대부분 이번에 직접 그 이 정자를 써가지고 하신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10%, 어떤 분들은 8%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전투표소에서는 당연히 사전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선거인 명부가 전혀 없으니까 사전투표소에 있는 참관인들도 몇 명이 왔는지를 세보지 않으면 모르고 사전투표에서 도장에 도장을 찍어줘야 될 투표관리관 도장도 안 찍지만 투표관리관도 몇 명이 된지 모르고 오로지 중앙에 있는 소위 그 선거 데이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만이 숫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는 이번에 정말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이제 중요한 사안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방송에서 그 목사님이 둘째 날도 또 가셨다고 그럽니다. 둘째 날은 조금 늦게 가서 그 전까지의 데이터는 선거 관리고 투표지 발급하는 그 명부 단말기에서 이제 확인해서 그 뒤로 쭉 카운팅을 했는데 둘째 날은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이 관내 사전 투표도 첫째 날은 막 조작을 했는데 그런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참관인들이 발을 정자로 개수하고 막 보고하고 이런 활동이 많다 보니까 둘째 날은 좀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또한 부정선거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은 하나의 요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철 장군님 말씀을 이제 종합하면은 어쨌든 그 4.15 총선에 비해서 3구 대선에서는 뭐 부정선거 방지대라든지 또 클린선거 시민행동이라든지 또 국두본이라든지 이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개표 참관인 또 이런 것을 투표 참관인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건형을 비롯한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게 상당히 그 행동 반경을 축소시키는 그런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